안녕하세요. 홍삼일교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홍삼입니다. 홍삼이 엄마입니다. 홍삼이 아빠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이제 온나물 넣어서 토종닭을 삶았습니다. 예, 오닭이죠. 예, 토종 오닭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이게 옷 나물을 넣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옷닭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토종닭이 좀 크긴 한데 약간 질기면서도 약간 그 맛에 먹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또 어머니께서 또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약간 이거 보양식이다 보니까 네, 좀 먹고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 네. 오늘 그래 국물이 잘 넘어간다. 이거는 닭은 워낙 크니까 네. 닭다리 하나만 해도 배부르시죠? 시중에 파는 거 완전히 반 먹는 느낌이야. 근데 이게 이제 닭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네. 김치 얘가 곁들여 먹으니까 먹기가 좀 쏠하네.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이왕 지금 쉬시는 김에 좀 길게 쉬셨으면 좋겠다 해서 쉬고 계셨는데 또 이제 댓글에 구독자분들께서 어머니 참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내가 이거 지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좀 나으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많이 네. 좋아졌어. 네. 아무튼 너무 많이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. 앞으로 더 좋은 먹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뿅. 감사합니다.